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한 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. 네, 제주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비슷한 사례가 16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연년생 남매 두 명을 살해하고 5년이 넘게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한 30대 엄마.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감사원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. 조사 결과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모두 2천여 명. 이 가운데 제주에도 1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이 16명의 아동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. 관련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제주도는 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정보와 조사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일단 복지부에서 그 명단이 내려올 거고요.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 어떻게 조사하라라는 방침이 설 겁니다. 그 구성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그 명단 현장을 방문하면서 빨리빨리 조사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.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병원에서 출산되면 비형 간염 등 필수 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지만 지자체로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.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고작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. 과태료 대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아기가 뭐 영아 살해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뭐 이렇게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? 국가가 무조건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출생 등록을 국가가 한다. 병원과 국가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.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망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입니다.